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백 척의 명태잡이 어선으로 가득했던 명태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남획과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며 우리 바다에서는 더 이상 명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고성군이 명태축제를 친환경 축제로 바꾸고 치어 배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명태 모양 색색깔의 연이 파란 바다 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명주실 감은 명태도 눈길을 끕니다. 고성 통일 명태축제는 올해부터 굿럭 페스티벌을 주제로 명태의 상징인 행운을 나누는 문화축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응맞이, 복맞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살아주시는 문화로서의 명태를 저희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명태 없는 명태축제가 되어버린 건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찬물에서 사는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겁니다. 인공부화를 통해 키운 10마리 남짓한 명태를 어렵게 축제장에 모시고 올 정도입니다. 축제는 과거 명태를 남획하던 것을 반성하고 대신 친환경 축제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태가 사라진 자리는 이렇게 명태 공예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명태는 대부분 러시아산이지만 고성군은 명태 주산지라는 명맥을 잇기 위해 해양 심층수로 명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다 이제 빠지잖아요, 가공 과정에서. 그래서 그냥 싱거워요. 싱겁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심층수를 분사를 하기 때문에 간이 딱 맞죠. 대학에서는 명태 맛을 내는 배양육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태에서 세포를 추출해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수산 배양육 조성을 위한 지지체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성공한다면 실제 명태에 가까운 식감과 맛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국민 생선이던 명태는 남획과 수온 상승으로 사라지면서 2019년부터는 아예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2000년에는 1,000톤 미만인 766톤으로 1981년 대비 어획물이 99.5%가 줄어든 상태였고요. 급기야 2008년도에는 0톤을 기록한 후에 기후변화로 달라진 바다 환경이 우리 밥상과 지역 축제는 물론 연구 분야까지 바꿔놓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